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열여덟 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해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내 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2009년에 그 미국의 전직 대통령 되는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을 갔습니다. 북한에서 미국의 기자, 여자 기자가 두 명이 있었는데 억류되어 있는 그 두 명을 석방을 시켜서 비행기를 태워서 미국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전직 대통령 클린턴이 그 위험한 지경에 가서 거기에 자국 나라의 기자, 여기자 두 명을 억류되어 있는 걸 풀어가지고 자기 나라로 데려간 온 세계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카터 대통령이 북한을 가서 이 곰즈라고 하는 이런 한 사람 갇혀 있는데 이 사람을 또 석방시켜가지고 미국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또 세계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일본의 총리 가운데 고이즈미라고 하는 총리가 북한 가서 자기 이 나라 사람들 억류되어 있는 사람을 여러 명 풀어가지고 억류되어 있는 사람들을 자기 나라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가장 남한의 대통령이 올라가가지고 화려하게 대접을 잘 받는데 한 명도 데려오지를 않습니다. 지금 북한의 우리 선교사들 김정욱 선교사, 김국기 선교사, 최충길 선교사는 지금 7년, 8년 갇혀가지고 하루 10시간 이상씩 노동을 하면서 갇혀 있습니다. 너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는 이미 북한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외국 국적으로 있는 우리나라 사람 김현수 목사님은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걸 캐나다 정부에서 그를 풀게 해가지고 또 캐나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대통령은 우리나라 자국민이 이렇게 갇혀 있는데 풀어올 그런 하나도 그 잘 모르지만 흔적이 없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유다의 유명한 왕이 있잖아요. 이 히스기야 왕은 다윗의 길을 따르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죽을 병이 걸렸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5년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 큰 아수르 나라의 악독한 이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다 애워싸고 이제 예루살렘 성만 남았습니다. 이제 성 안에 이 왕과 이제 백성들이 갇혀 있습니다. 항복하라고 계속해서 바깥에서는 외칩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항복 문서를 가져가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렇게 항복하라고 하는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싸울 기력도 없고 힘도 없고 군사도 없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밤에 천사를
통해 가지고 그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놀라운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훌륭한 왕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온 나라의 모든 우상을 다 철거했습니다. 아세라, 그 다음에 바알신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예요. 세상의 악하기로 그렇게 유명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왕이 므낫세입니다. 이스라엘, 이 유다가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 후손들이 왕이 두 눈이 뽑히고 그 아들들이 그 앞에도 죽임을 당하고 그 왕비가 끌려가고 왕의 어머니가 끌려가고 왕의 모든 백성들이 이 바벨론 가가지고 70년 동안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게 됩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 므낫세가 그 원인이었습니다. 어찌 그 아버지가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엄청난 체험을,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경험했는데 그 아들은 아버지의 정반대로 나갑니다. 꼬여도 보통 꼬인 게 아니고 뒤틀려도 보통 뒤틀린 게 아니에요. 온 나라의 산당을 다 만들고 우상 바알을 갖다가 전부 다 온 나라에 만들어 놓고 이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성전에까지 이 므낫세가 우상을 갖다가 세워놓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십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떠나시는 거예요. 결국 그의 후손이 3, 4대가 완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지만 나의 이 계명을 어기는 자들에게는 3, 4대까지 내가 저주하리라 그랬는데 그 저주가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됩니다. 므낫세 이후에 3, 4대까지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되고 이게 역사였습니다. 어떻게 그 아버지가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그 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걸 자기가 똑똑히 보고 듣고 했는데 어떻게 그 아버지를 이렇게도 반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뭐가 얼마나 틀어졌길래 망하는 길로 저도록 자원해가지고 이렇게 간단 말입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하늘 문을 닫아 놓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도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메어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다 풀어야 됩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이 있는데 요셉은 푸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메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릴 때에 이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해서 색동옷을 늘 입혀줬습니다. 그 형들이 보고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형들이 시기에 메이기 시작합니다. 시기 질투에 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꾸 꿈을 꿨다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게 되니까 형들이 미워하기를 시작합니다. 미움에 사로잡힙니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에 매여서 결국은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 애굽의 종으로 은 20에 팔아버립니다. 그 형들은 완전히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에 매여서 자기 동생을 팔아버리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형들이 이 꼬여있는 이 마음, 맺혀있는 자기들이 묶어놓은 이 마음 늘 초조하게 삽니다. 늘 불안하게 삽니다. 늘 그들은
옹색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 마음에 행복이 없어요. 그런 삶을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13년 동안 노예살이, 종살이, 감옥살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13년 동안 그런 엄청난 고난을 받지만 형들에게 매인 것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매일만 하잖아요. 내가 원수를 갚으리라. 이 형님들을 내가 그냥 두지 않으리라. 이런 얼마든지 이렇게 매일 수 있어요. 조금도 요셉은 그렇게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직선 관계 속에서 다 풀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되었다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식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이렇게 먼저 보내온노라고 하나님과 직선적인 이 믿음의 관계 속에서 다 풀어버립니다. 만약에 요셉이 거기에서 이렇게 자기도 13년 이 일을 갈고 과거 형들이 자기들에게 행했던 거 그걸 마음을 묶어가지고 매여가지고 왼수 갚겠다고 계속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요셉은 요셉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도 받지 못했을 것이고 복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다 풀어버리니까 길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그 삶이 형통한 거예요. 그 삶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데 형통한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메어놓고 안타깝게 자꾸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가서 먼저 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부부간에도 이렇게 서로 매인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부인이 남편을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이 남편이 어느 날 이제 자기 출장 간다. 그러니까 아내가 있다가 어디로 가요? 부산. 누구랑 가요? 왜 가요? 뭐 타러 가요? 계속 묻는 거예요. 왜 이래요? 아내가 지금 의심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계속 의심하는 것 같은 무슨 증이라 그래요? 어부증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자꾸 이렇게 짜증나는 거예요.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뭐 타러 갔냐 그러니까 네 간 만들려고 간다. 관만, 관이 뭔지 알죠? 그리고 갔어요. 3일 있다 오니까 아내가 침대에서 그대로 시체가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 심사가 꼬이게 되면 말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갑니다. 말대로 되는 거예요. 뉴욕타임즈에서 지난 천년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인물이 누군가 그걸 뽑았어요. 알렉산더도 아니고 시저도 아니고 나폴레옹도 아니고 누군가 징기스칸이라고 나왔습니다. 징기스칸이 지난 천년 동안 가장 큰 인물이라는 거예요. 징기스칸은 시저라든가 그 다음에 나폴레옹이라든가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이 땅을 빼앗았던 것보다 그 다 합쳐도 이 징기스칸이 빼앗은 것만큼 크지 않다는 거예요. 징기스칸은 9살 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는 청년 때에 포로로 잡혀갔었습니다. 그는 전쟁하는 가운데 자기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아내가 적장의 아내가 됐습니다. 징기스칸이 힘을 길러가지고 다시 싸움을 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찾아왔습니다. 자기 아내를 찾아와가지고 자기 아내를 역시 칸으로 이렇게 세워주고 자기 아내로 왕비로 역시 이렇게 또 맞이하게 됩니다. 남자들이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 아내가 이렇게 빼앗겼던 거는 내가 힘이 약해서 빼앗겼던 거지 아내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내 탓이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약했기 때문에 빼앗겼고 그러기 때문에 아내 잘못은 없다는 거예요. 그 아내를 다시 빼앗아 와가지고 자기 아내로, 자기 왕비로 이렇게 같이 살게 된 것입니다. 사나이예요. 큰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는 아내를 다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네팔 사람들은 종교에 매여 있어, 잘못된 종교에 매여 있습니다. 그들은 윤회설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구간에서 같이 소랑 같이 자고 같이 먹고 이렇게 지냅니다. 왜? 그 소가 자기 부모가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소로 태어났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소를 어떻게 내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같이 돼지가 자기 어머니가 혹시 돼지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러니 너무너무 이게 형편없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티베트 사람들은 사람이 죽게 되면 그냥 매장하게 되면 극락을 못 간다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모가 바로 죽자 말자 바로 산으로 끌고 올라가가지고 큰 바위에다가 시체를 난도질을 합니다. 그러면 독수리 떼가 그냥 아주 시커멓게 날아와가지고 그걸 다 먹는 거예요. 독수리가 다 먹고 가야 그래야 극락 갔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부모가 극락 갔다고 내려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잘못된 이런 종교에 매여서 너무 그냥 사람의 시체를 그냥 그 바위 위에 난도질해가지고 거기가 완전히 기름과 피가 범벅이 되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앞에 보니까 18해 동안 꼬부라져가지고 펴지 못하는 한 소녀가 있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게 그 여인이 그 소녀가 보이는 거예요. 18년 동안 이렇게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고 조롱을 받고 무시를 당하면서 사람이 사람인데 사람답지 못하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취급받아온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면서 보니까 딱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소녀에게 이 꼬부라진 곱추가 된 그를 피워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감격하고 기뻐하고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해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은 하지 말 것이니라니라. 이 18년 동안 꼬부라져가지고 펴지 못하는 이런 소녀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님께서 딴 사람들은 모두가 외모를 보는데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중심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딸아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딸아 이 말은 하나님의 딸아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딸로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사람 같지 않는 거 저 이 사람 구실 못할 거 이렇게 여기는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딸아 그 여인을 거기서 풀어주는데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박수치고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이 백부장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대로 분을 내는 거예요. 분을 내면서 왜 안식일을 이렇게 범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안식일을 왜 하나님께도 주었는지 안식일을 준 목적이 뭔지 안식일 뜻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짐승이 마구간에 있게 될 때 물을 먹이려고 주인이 그를 풀어가지고 나오지 않겠느냐. 짐승에 물 먹이려고 해도 이렇게 마구간에 있는 짐승을 풀어내거든 하물며 18해 동안 이렇게 매여있는 이 딸 이렇게 꼬여있는 이 딸 이게 풀어주는 게 이게 당연한 일 아니냐. 아무 말을 못하고 모두가 기뻐하는데 이들은 이 율법주의에 매여있고 형식주의에 매여있고 체면에 매여있고 이렇게 잘못된 이런 형식주의에 매여있는 이들을 예수님께서 꾸짖는 거예요.
해당장이 이렇게 꼬인 사람, 이렇게 꼬부라진 이 사람을 펴주는 거, 이 펴다 하는 거는 바로 히브리 뜻으로는 원상태로 회복하다, 회복시키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회복시켜줬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꼬부라진 사람, 18일 동안 꼬부라진 사람을 이렇게 펼 수 있는 분이 도대체 누군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18일 동안 자기는 날마다 그 불쌍한 소녀를 보면서도 펴지 못했는데, 아니 도대체 젊은 청년 예수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이렇게 꼬부라진 사람을 펴게 하는 저분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조로의 메시아를 만나고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이 율법주의에 매이고 형식주의에 매이고 이렇게 짜증을 내고 이렇게 하는 이 사람, 자기가 이렇게 메시아를 만나는,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 율법주의에 매이고 형식주의에 매이고 외식주의에 매이고 자기 체면에 매여가지고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말게 됩니다. 이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말게 된 거예요. 제 시골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저희 바로 시골에 앞집에 있어 살았어요. 계모 밑에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어릴 때도 밥을 많이 굶어서 우리 집에 와서 여러 번 얻어먹기도 하고 그런 친구예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요. 남의 집 모습을 살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나중에 커가지고 그가 장가 가가지고 살게 되는데 아내가 중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또 다시 장가 갔습니다. 장가 갔는데 또 물어봤더니 또 그 아내가 또 중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중병이 들었습니다. 아들 하나 있는데 그게 또 불구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처절하게 이렇게 이 저주받은 이런 가정이 있을까요? 이렇게 이 처절하게, 제가 그 할아버지도 알고 그 아버지도 알고 이 그 친구도 알고 다 알아요. 대를 이어 저주받은 가정이에요. 제가 복음 전하려고 여러 번 했습니다. 사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그가 모셔드리기만 하면 저주가 떠나갈 텐데, 어둠이 떠나갈 텐데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이 사람을 이 저주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저주를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모든 매임에서 풀어주려고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이 모든 매임에서 풀어주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갇혀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를 통해가지고 그들을 불러내듯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주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뭐 어디에도 매인 것이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람에게도 매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상에 매인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못된 것에 매인 사람들, 여러분 오직 우리는 예수에게만 매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풀어주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빛이 들어오기에는 어둠이 다 달아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게 될 때 어둠의 영들은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꼬부라진 이 여인을 누가 이렇게 꼬부라지겠습니까? 누가 이 여인을 이렇게 꼬부라져 펴지 못하는 이런 인생을 살아오게 만들었습니까? 귀신이라 그랬어요. 귀신. 여러분, 귀신이 우리에게 어떻게 떠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귀신들이 종종 와서 왔다가 우리를 자꾸 속이고 우리를 갖다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절대로 귀신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은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매임, 38년 된 환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38년 동안 병에 매인 그 사람을 찾아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는 소망을 가지고 낫기를 소망하고 있을 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냥
그 매임에서 다 풀어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 귀신에게 풀어줄 수 있는 세상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장군도 못 풀고 대통령도 못 풀어옵니다. 오직 예수, 예수만 모두 매임에서 우리를 풀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백기현 교수가 와서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 간증을 그때 들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백기현 교수는 곱추였습니다. 55년을 곱추로 살아왔습니다. 완전히 허리가 꼬부라져가지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분은 공주에서 교회를 늘 다닙니다. 곱춘대 교회를 잘 다녀요. 그 교수가 됐어요. 허리가 꼬부라져가지고 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에서 기도원을 간다 그랬는데 기도원을 따라갔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교회만 가면 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아는 목사님의 강사였어요. 고개를 드세요. 그 집사님 고개를 드세요. 이분이 고개를 자꾸 드라그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고개를 들고 말씀을 들으라니까 들었어요. 귀가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오더니 들려지게 말씀이 안으로 귀로 들려지니까 이분이 곱추로 55년 동안 살아왔는데 이게 펴졌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간증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곱추로 펴지 못하고 꼬부라져가지고 이렇게 살아온 이런 인생이 이렇게 펴지는 역사가 일어났는가? 오늘 말씀에 이 여인을 어떻게 풀어줬습니까? 예수님께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은 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 거기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13절 읽습니다.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안수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18년 꼬부라져가지고 펴지도 못하고 사람으로 삶을 살지 못하고 짐승처럼 살아온 이 소녀가 허리가 쫙 펴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귀신은 가끔 우리 안에 못 들어오지만 우리에게 자꾸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를 자꾸 실족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자꾸 점령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자꾸 삐딱하게 틀어지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어렵게 우리 삶을 비비 꼬이게 자꾸 이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꾸 꼬이기 시작하면은 이게 응어리가 됩니다. 응어리, 응어리가 자꾸 몽우리가 됩니다. 몽우리가 덩어리가 됩니다. 이러면 이게 아주 그 삶의 건강이 아주 안 좋아지게 됩니다. 우리 속에 응어리를 풀어야 돼요. 이게 몽우리가 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덩어리가 되면 안 됩니다. 풀어야 되는 거예요. 다 풀어야 돼요. 여러분 가장 풀어야 되는 건 오늘 멸망의 길로 가고 죄악의 길로 가는 수많은 영혼들 무엇으로 그 사람들을 풀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우는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길로 가고 있는 수많은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 저희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있게 하시고 교회를 있게 하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나는 100명을 전도하리라. 아멘. 많았어요. 좋았어요. 10명을 전도하리라. 아멘. 네, 10명 이상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내 기도 응답받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필요한 걸 채워주십니다. 금년 한 해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는 이 펴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매여있는 귀신에게 매여있고 사탄에 매여있고 죽음에 이게 매여있는 이런 모든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에게 매여서 18일 해 동안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았던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다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저가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로 인하여 오늘 메인 심령들이 다 풀어지는 요셉과 같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 때에, 풀려지게 될 때에 하나님, 요셉은 복을 받게 되고 그는 건강하게 되고 그는 밝게 되고 그는 그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가 풀리고 이웃도 풀어줄 수 있는 그래서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